가끔 이렇게 어려운 것도. 이제 남은 다섯 문제를 함께 나갑니다. 36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까지 분양권 입주자 지위를 전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확정된 날이 아닙니다. 사업이 지연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5년이 먼저 도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년 경과하는 경우라면 5년 되는 날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는 입주자 지위다 주택이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거래는 됩니다. 주택 이전에 입주자 지 분양권 거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번 A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주택 전매 행위가 제한된다. 주택이 아니라 입주자 지위가 전매 제한 대상이 되게 됩니다. 용어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포인트이거든요. 1번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공고에 관한 사항으로 시, 군, 구청장이 사업체에게 맡긴다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인데 그냥 지나가시고 4번 투기과열지구라 할지라도 상속은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놓으시고 5번 생업상의 사정으로 이사하게 되면 생업상의 사정으로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매 제한과 관련된 예외 규정으로 외국에 이민 가거나 외국에 몇 년 이상 2년 이상 체류하는 자는 사업체 동의 받아 분양권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는 것을 법에서는 이전이라 하고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하면 장소 가리지 않고 분양권 전매할 수 있는데 상속 외 생업상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때만 전매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관련되어서는 이혼이란 말과 지금처럼 일부 증여란 말 사실이었죠. 일부 증여하는 때는 사업체 동의받아 증여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우리 잠깐 보십니다. 주택법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건설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숫자 2, 3과 관계되어 누구와 친하다? 2와 친한 겁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의 경우에는 건설과 관계된 것입니까? 공급과 관계된 것입니까? 공급. 그래서 3이 나와야 됩니다. 특별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로서 지정하는 날에 속한 달부터 직전 월부터 최근 12개월 사이에 주택 분양 가격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 두 배 초과한 것. 그리고 두 번째, 20% 이상 증가돼야 됩니다. 최근 3개월 사이에 전년 동기 대비 주택 매매 거래한 증가율이 얼마? 20% 이상 증가한 곳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나는 청이 5대 1 초과, 국민대 규모의 경우는 17초가 기억난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3과 지나다 만들었습니다. 직전월과 비교하여 분양 계획이 얼마? 30% 이상 감소했다면, 그리고 전년도보다 주택 건설 실적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공급이 줄어드는 곳으로서 가격 상승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곳은 무엇으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청이 5대 1초가 10대 1초가 있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하면 더 이상 안 되겠지만 하여튼 1.3배 초과란 말 기억나야 됩니다. 1.3배 초과하는 지역으로 전년 동기 대비 분양권 거래량 증가율이 얼마? 30%. 이때도 30%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청이 5대 1초가 기억난다.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라면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한 곳으로서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과열 지역에도 1.3배 초과란 말과 30%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3이 과열 지역의 지정 기준이고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는 30%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2배 초과 20%란 말 나왔을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데 건설 공급이란 말 생각하시면서 2, 3을 각각 정리해 놓으시면 지정 대상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못해 먹겠다? 할만하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는 유일하게 시도지사도 포함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은 국장만 지정할 수 있죠. 예, 그러시면 됩니다. 예, 37번 함께 보십니다. 전매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서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해외 체류란 말 보게 되면 2년 이상 돼야 되죠. 1번은 이전이란 말 눈에 익을 수 있는데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때 전매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은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전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는 전매할 수 있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같은 이사인데 그 원인이 상속인지 생업상의 사정인지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37번은 답을 2번으로, 38번은 답이 2번입니다.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자, 주택 소유자 서로 다른 것이죠. 그러면 주택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실제 확보하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이지만 그 임대차 계약 체결하더라도 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세권입니까? 지상권으로 설정된 것으로 인정합니까? 지상권이어야 되죠. 그리고 1번, 주택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 40년. 이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언제 만들어졌다? MB 때. MB 때는 아파트의 재건축이 40년이었습니다. 박근혜 대선 시절에 재건축 기간을 30년으로 단축하여 주택 가격의 상승 기초가 되었거든요. 그때 DJ 아드님께서는 2010년도에 아파트를 열심히 잘 사드시더라고요. 훌륭한 분이라는 것만 저는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돈과 명예는 함께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돈과 명예는 함께하지 말자. 나는 명예를 원한다. 돈을 원한다. 예, 돈. 아, 그래야 놀러가고 좋은 거 하고 차도 바꾸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단 돈입니다.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재건축 연한과 관련되어서는 얼마? 40년. 특별히 소유자 75%가 동의하면 40년 범위 내 갱신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3번, 한번 임대료 약정 체결한 경우에는 몇 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몇 년입니까? 1년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3법에서는 임대료 증액하게 되면 5% 증액할 수 있고 그리고 한번 증액하게 되면 1년 내 다시 증액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는 몇 년? 신기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나는 전혀 신기하지 않다. 주택임대보호법은 몇 년? 1년인데 여기는 예, 그래서 신기하게 봐주자. 예, 3, 4번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읽어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39번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 드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한번 해주십니다. 하여튼 39번은 답이 5번입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구분하는데 용수원 확보 이 말 보게 되면 농업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농업보호구역은 농사 지을 때 물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수지 등이 조성되어 있는 곳은 어디다? 농업보호구역이고 농지 조성 사업 등을 통해 농지를 사용 중이라고 하면 농지와 관련된 기반시설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바둑판 같은 농지를 마련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농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 농지 많은 곳이다, 작은 곳이다. 집단적으로 조성했다면 많은 곳입니다. 이러한 곳이 있다면 농업 생산량이 높은 곳으로서 농업 지능 구역에 해당합니다. 말도 안 되지만, 계란을 보게 되면, 달걀을 보게 되면 노른자와 흰자 있지 않습니까? 노른자는 농업 지능 구역이고, 흰자는 보호 구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용서원 학구란 말 보게 되면 얘는 농업 보호 구역. 농지의 집단적인 조성, 농지 조성 사업에 따라 농지 이용하는 땅, 얘를 보게 되면 그때는 지능 구역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농장은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이 농업진흥 지역에 포함되면 농업진흥 지역 지정 승인하기 전에 승인 동의를 해놓습니다. 국장과 협의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농업진흥 지역 지정권자는 지도지사입니다. 국장은 승인권자입니다. 농림부 장관은 승인권자입니다. 농업진흥 지역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지도지사이고 지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때 농림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그 농림부 장관이 승인할 때 농업진흥지역 지정한 대상이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면 누구랑 협의해라. 국장과 협의해라.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은 제한적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되어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농림부 장관은 누가 협의한다? 국장과 협의한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농림부 장관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지정권자는 누구? 지도이사. 농림부 장관은 오직 승인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승인할 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대상이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인 때는 누구랑 협의해라? 국장과 협의하라. 되신 겁니다. 지정권자는 누구? 지도이사. 승인권자는 누구? 농림부 장관. 대상이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일 때 국장과 협의할 것. 그리고 2번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녹관 농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시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녹지지역도 다 뭔가 개발할 상황이거든요.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서울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광역지정은 가능합니다. 오직 서울만 예외 인정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3번 그냥 지나가시고 4번 그냥 지나갑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농업진흥지역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자는 누구? 지도이사. 그래서 지도이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할 때도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되죠. 눈에만 익혀놓습니다. 4번은 그냥 건너뛰십니다. 4번은 그냥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40번 농지 전용 허가입니다. 하여튼 우리 농지법은 마음 편하게 5번 찍기로 했죠. 모르면. 39번 5번을 맞지 않으십니다. 5번 하나면 둘 다 5번이다. 하나는 딴 걸 찍는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르면 둘 다 찍는 걸로. 둘 다 찍는 걸로. 예, 두 번째 우리 잠깐 봐주실 것이 농지 전용 절차입니다. 여기 농지 전용과 관련되어서는 행정청이 농지를 전용하는 때는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농림부 장관과 농지 전용 협의를 거쳐야 되고 농지 전용을 비행정청이 농지를 농사 짓는 땅이 아닌 도로용지나 학교용지, 공장용지로 바꾸고자 할 때 규모 크면 허가 받아야 되고 규모 작으면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규모 큰 때는 농림부 장관의 허가 받아야 되고 농가주택 만들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 전용은 농지를 농지가 아닌 땅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농지는 농업 경영에 직접 이용하는 것도 농지이고 농지 생산시설, 농지 이단이다. 축사, 온실 이런 것들은 농지입니다. 그리고 계량시설, 농지 이단이다. 방풍림 또는 저수지 만들게 되면 이것들은 농지 생산과 관련된 계량시설로 취급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농지 이단이다. 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축사 만드는데 농지 전용 대상이다. 전답을 축사 만들게 되면 농지 자체입니다. 전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지에 방풍림을 만들거나 또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저수지를 만들게 된다면 이것 계량시설 만드는 것이거든요. 전용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농지를 농지 자체로 사용하는 것이지 이걸 바꾸기 위해 농지를 생산시설이나 계량시설을 바꾸기 위해 전용 절차 밟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농가 주택 만들 때 또는 도로 만들 때 학교 공장 만들 때는 전용 절차를 밟도록 돼 있는데 특별히 협의 허가는 누구에게? 농림부 장관에게. 시도지사는 분명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이지만 그 시도지사는 농지 전용과 관련된 관할청 아닙니다. 농지 전용에 있어서는 협의 허가는 누구에게? 농림부 장관에게. 농지 전용 신고는 누구에게? 시, 군, 구청장 찾아가는 것이지 농지 전용 시에는 시도지사는 관할관청 아니라는 것만 명확하게 구분해놓습니다. 추진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일단 목적이고 이제 반드시 농지 전용 허가 취소해야 하는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우리가 공법과 관련되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이것 가려놓습니다. 99%가 거짓 부정한이라는 말로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중개업 등록 있다고 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인데 오직 1% 예외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때는 농지 전용 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 나오더라도 이때만큼은 취소할 수 있고 답은 2번입니다. 허가 받은 자가 관계 공사 중지 등의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비행정청이 공장 만들기 위해 농림부 장관에게 농지 전용 허가 받았는데 이 공장 만드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공장 공사 중지하라 명령했습니다. 명령했는데 그 명령에 또 불응하면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잘 모른다. 대신 앞으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조치 명령 위반이라는 말 보게 되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꼭 부탁드리는 것 농지 전용 허가 취소해야 한다.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이 말에 거짓 부정한 방법 나왔을 때 하여야 한다. 이 말 나오면 이것만큼 틀리다. 이때는 할 수 있다. 얘만큼은 1%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셨죠? 몇 점 하셨습니까? 몇 개? 저는 없어요. 45점. 55점. 50점. 50점.